안녕하세요. 맛있게 여행하는 마녀TV예요. 오늘은 추워져버린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개인 히노키탕을 가지고 있는 펜션 파주 요나루키입니다. 만유. 요나루키는 파주 헤이리 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이리 마을이 예술가의 마을이어서 그런지 건물 외관부터 남다른 감성이 보여요. 사실 요나루키는 펜션이라기보단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건물 곳곳에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정말 펜션과는 다르게 바베큐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1층은 레스토랑으로도 이용 가능했다는데 현재는 안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1월 평일 비수기 기준 스탠다드룸 35만원으로 홈페이지 예약했습니다. 꽤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히노키탕을 즐길 수 있어서 예약했어요. 만유. 객실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특이했는데 배정받은 객실층에 내리면 또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야 객실문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3층 제일 안쪽에 위치한 객실로 배정받았고 직원분이 객실 소개까지 꼼꼼히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딱히 여쭤볼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요나루키는 객실 내에도 작품들이 걸려있어서 정말 특이했어요. 체크인할 때 방에서 계속 맡을 수 있는 아로마 향을 고르라고 하시고 노천탕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차도 준비해서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객실 분위기는 스탠다드지만 그렇게 좁지 않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침대가 정말 푹신푹신해서 아주 만족스러웠답니다. 어느 구도에서 봐도 스탠다드 객실임에도 결코 작지 않은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요나루키는 넷플릭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답니다. 욕실은 평범했는데요. 사실 가기 전에 파주 요나루키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관리가 좀 안 된 느낌이다 라는 리뷰가 가장 먼저 떠서 객실 내 그 중에서도 객실의 욕실이나 주방 같은 곳에 청결을 걱정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정말 깨끗하고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관리가 안 된 것 같다 혹은 청결이 아쉽다라는 느낌은 객실 내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요나루키는 취사 금지이기 때문에 더욱이 별다른 흔적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요나루키에 온 가장 큰 이유인 프라이빗 노천 히노키탕입니다. 노천탕은 하루에 한 번 물을 받을 수 있고 물온도 유지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여서 시간 계산을 하시고 물 받을 시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노천탕이 좁지 않았는데 제가 안에 그냥 들어가 보니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물은 받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체크인하면서 가져다 주신 차와 함께 따뜻한 노천탕을 즐겨볼게요. 기분 좋게 노천탕 즐기다 보니 술도 가져와 버려둡니다. 찡긋. 여러분들 혹시 겨울에 공기는 차가운데 이불 속은 따뜻한 느낌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극호인데요. 저때 물 속은 따뜻하고 공기는 쌀쌀하니까 정말 이래서 노천탕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노천탕 크기가 정말 커서 성인 남성 180 기준으로도 정말 넉넉했어요. 분위기 좋고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적격인 파주 요나루키. 노천탕을 즐기며 별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건물 곳곳에 여러 전시 작품들이 걸려있어 특별한 느낌도 받았던 이곳을 저는 여러분들께 올겨울 꼭 다녀오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항상 맛있는 여행 되세요. 안녕!